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정프로의 유안타 증권 실전 투자 대회 정프로를 이겨라 현재 순위를 여러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240몇 등, 248등이었죠. 저 여러분이 이제 좀 싫어집니다. 저는 뭐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80분이 더 들어오면서 320등이 됐어요. 아니 80분이 더 들어왔는데 네. 등수가 더 떨어졌습니까? 80분이 들어온 그대로 제 앞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전체가 347명 지금 참가 중인데 제가 347명 중에 320등입니다. 아 이게 뭡니까 진짜.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좀 혜택 받으시라고 조금 더 노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아마 지금 특별히 더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정프로 이겨라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들어온 무조건 제 앞에 줄 쓰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0에서 시작하니까 저는 그러네요. 이미 마이너스 지금 3.98 네, 3.98이고 0에서 시작하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이겨요 저를. 네, 그러나 다음 주는 이제 대역전극이 한번 또 펼쳐집니다. 혹시 근데 이게 언제 네. 시작했죠?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인데 마이너스 3%인데 그 위로 지금 320분이나 네. 마이너스 3.2보다는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에 진짜 슈퍼개미들이 다 오신 것 같아. 정말 잘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고 제가 320등이라는 건 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 전문의 한번 저의 멘토로 오셔서 한번 제 순위 좀 끌어올려주세요. 네. 네. 하여튼 뭐 신청하실 분들은 네. 유한타증권 들어가셔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아니면 뭐 계좌 있으신 분들은 바로 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번 붙어보실 분들은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유한타증권에서 오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뭐 조작하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투명합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부천지점 오늘 많이 힘드셨겠네요.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장이었습니까? 마감 시간 마감을 한 시간 정도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픈 시장이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날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막 오른 날은 빨리 끝내버리자 하거든요. 그런데 네, 네. 오늘 같은 날은 오후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 시간만 더 있었으면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4포인트로 끝났거든요. 아 그런 날들 또 있군요. 마이너스 20포인트 안쪽으로만 당겼어도 훨씬 좀 나았을 텐데 그게 아쉽고 지금 뭐 나스닥 선물도 0.4% 플러스로 반전했거든요. 아 그래요? 꼭 저희 장 끝나면 그래요. 꼭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다음 주에 반등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좀 괜찮겠죠? 미국이 이렇게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끝난다면은 네. 그래도 낙폭과대 때문에 올라오긴 할 것 같은데요.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오늘 네. 뭐 주로 뭐가 좀 많이 떨어지고 어떤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까? 좀 수급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수급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을 봐야 될 때면 네?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이 좋아서 수급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하면은 전 종목을 신나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제 외부 시장을 보지 않고 뭐 중국 네네. 시장이라든지 보지 않고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장인데 네? 오늘은 수급 하루 종일 쳐다봤습니다. 빨리 반전이 돼야 되니까. 아. 오늘 6시 종가 기준으로 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1조 이상 팔았거든요. 1조 3천억 매도. 6시 종가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장 마감에 가끔 블록들이 있으니까 예, 블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 그래서 6시 그러니까 3시 반에 이제 보통 이제 끝나지만 네네.
시간 외에 거래해서 그것까지 다 정리되는 게 6시예요? 네, 맞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6시 한번 확인을 더 하고요. 네네. 1조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이 5,080억 매도를 했고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또 플렉스 했습니다. 1조 8천억 매수. 야, 요즘 진짜 떨어진다 싶으면 개인들이 계속 사네요, 그죠? 네. 그만큼 뭐 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어떤 종목을 샀느냐가 좀 중요할 텐데요. 네. 네. 저기 삼성전자를 5,400억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네. 그리고 하이닉스를 1,800억. 그러니까 8만 원 밑에면 무조건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사시고 또 하이닉스 사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레버리지를 1,100억 지수? 네, 지수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그럼 이거보다는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과거에 급락이 나올 것 같을 경우는 그 며칠 후에는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이런 상승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기관에서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 고퍼스예요. 엥? 그래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아, 기관에서요? 1,540억 매수했고요. 기관이? 네, 기관이. 고퍼스를? 네. 희한하네. 그게 투신사 아마 고퍼스에 대한 설정이 있으면 일부 예 그렇던 거 그럴 수도 있죠. 있고요. 예. 아 예. 자동으로. 네. 그리고 종목으로는 네. 기관에선 하이브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하이브. 네. 하이브가 좀 많이 떨어졌었나요? 하이브 떨어졌다가 네. 올랐죠 오늘. 오늘? 예. 아. 오늘 BTS 신곡 발표도 좀 있었고요. BTS 또 신곡 발표했어요? 네. 오늘 1시에 했습니다. 버터 말고? 예. 버터는 이제 6주째 1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마요네즈에 뭐예요? 퍼미션 투 댄스라고 해서요. 네? 퍼미션 투 댄스. 퍼미션 투 댄스. 예. 아무 때나 춤추는 걸 허락한다. 아. 이런 뭐. 제가 원래 잘 안 보는데 저희 3프로 나올 때마다 꼭 봅니다. 이런 거. 노래 좋습니까? 노래 들어봤는데 네. 여기서 안 좋다 그러면 저 아 그럼 뭐 끝나요, 방송 끊어야 되니까 네.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종목 아니 종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매매를 할 때 딱 시작을 하면은 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미국도 빠졌기 때문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항상 처음에 딱 시작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시가가 저가이길 바란다. 시가가 시작하는 가격이 저가 오늘의 저가. 네. 그리고 오늘은 제발 양봉이 나와야 된다. 빨리 올려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네. 종목들이 그렇게 빨리 반영을 하면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개파락하고 시작한 다음에 네. 한 9시 15분까지 올렸어요. 올리다가 다시 한 11시까지 뺐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한 거의 60포인트까지 뺐었습니다. 빼다가 11시 10분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중간에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34포인트 마이너스로 나름 올려서 끝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가와 오늘 종가의 차이가 거의 20포인트 이상이 나기 때문에 나름 밑꼬리는 많이 달았다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어제 20일선을 깼기 때문에 코스피가 네. 60일선 한 번에 무너져 다시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단기성 쇼크는 어느 정도 저 진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네. 어찌됐든 이런 시장 자체가 빨리 매수가 들어오고 빨리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과거 사례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매도를 했었던 올해 네. 제가 찾아봤더니 1월 26일 날 이 4일 연속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같은 경우가 한 60포인트 정도 빠졌던 상황이고 2월 26일 날 2조 8천억 매도했을 때 86포인트 빠졌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5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그때도 2조 이상씩 때렸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가 3일 동안 150포인트 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매도가 나왔을 다음에는 길게는 3일, 짧게는 하루 안에 올해 입장에서는 반등이 다 나왔었거든요. 반등이? 네. 그러니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레버리지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했던 것 같을 경우도 적어도 올해 시장을 바라봤을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좀 들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좀 시장을 상방으로 좀 베팅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전화를 좀 오늘 같은 날이 제일 바빠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화를 많이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현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전화 오셔서 네? 사요? 뭘 사야 되느냐 아. 이거 먼저 여쭤보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전문의 신용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용 매매 하시는 분들이
담보 부족 나요 안 나요 이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 신용 부족. 아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한 내가 1000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한 500 빌려갖고 더 샀는데 네네. 훅 떨어지면 이 반대매매 나올 수 있는 거죠? 후달리거든요. 아 후달린다. 네. 네. 한 아. 1억으로 신용을 땡겨서 한 뭐 한 3억 정도 주식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 예. 입장에서는 예. 네. 네 그러면 10% 빠지면 3천 날라가는 거잖아요. 3억 샀는데 10% 빠지면 예. 그렇죠, 그렇죠. 3천 날라가는데 내 원금은 1억인 거죠. 그러면 이제 3천 날라가면 30% 이제 빠지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마진콜이 들어와서. 예. 매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마진콜이 나오는 겁니까? 그 원금 기준으로 해서 담보 비율이라고 해서 140%가 깨지게 네. 되면은 저희가 담보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예, 140%를 유지 비율을 유지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140%보다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가면은 뭐 이게 증권사마다 룰은 조금씩 틀려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담보 부족 1회차, 2회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1회차에는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서 140% 이하니까는 다음 날 반등이 없으면 담보 부족을 메꿔야 되는 현금을 입금을 해야 되든지 네. 혹은 신용으로 빌린 주식을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줄여야 되든지. 근데 줄이면은 신용이 줄였다는 저기 담보 부족이 낮다는 얘기는 플러스 난 주식을 못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신용 주식을 팔면은요 마이너스 난 주식을 팔기 때문에 현금이 또 없어져요. 빌렸던 거에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손절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서 빨리 반등이 나오라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저희 제일 중요한 건 저보단 저희 고객들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살아야 저희도 사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고객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적어도 오늘은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아. 오늘 더 깨지고 만약 월요일까지 깨져버리면 담보부도 엄청 나옵니다. 그 벌써 그래요? 네. 지금 몇 분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게 지점마다 투자자마다 다 틀리긴 한데 이게 지금 종목들을 우리가 보면은 종목들이 순환매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가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올라가 여기 잡고 이거 올라가 여기 잡으면 그게 부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여러 섹터들이 크게 부러지면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기준으로 5% 이상 하락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메인으로 갖고 있었던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지수 하락률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을 겪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오늘은 근데 종가 기준 좀 올렸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빨리 올려놔야지 다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담보 부족 140% 예를 들면 네. 한다고 치면 장 중에는 예를 들어 130%까지 내려갔다가 장 뭐 막판에 140만 딱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 중에 130까지 내려가면 그 순간 쳐들어옵니까? 저희 그 모든 회사는요 종가 기준이고요. 아 종가 기준이요? 네, 종가 기준이고 장 중에 이제 좀 저희도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깨지면은 한 1시나 2시 정도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요? 네 전화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아 보셨죠? 보고 계십니까죠? 보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하실래요? 특히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용 같은 경우. 아, 그렇죠. 그래서 그 20 지금 신용 잔고가 한 24조 네. 정도 되잖아요. 근데 신용 아, 전체 24조요? 예, 24조를 지금 이제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다. 그 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보통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큰 손, 슈퍼개미들이 신용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가는데 이 신용 담보 부족을 막기 위해서 종가를 약간 이렇게 관리를 하나. 그래서 140 밑으로 떨어지면 종가 네. 기준으로 14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인위적으로 이제 좀 가격을 예, 올리는 그런 매매도 한다고 들었어요. 아 인위적으로 가격을 네. 올리는 매매를 아, 그 반대매매 안 당하려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느끼는 반은 저도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네네. 네. 그 지금은 사실 8개월 양봉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지난번에. 어제 그냥, 그제 설명해 주셨죠. 네. 8개월 양봉 나고 나오는 그냥 테크니컬 조정이에요. 저는 아. 그렇게 느끼거든요. 테크니컬 이제 조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 그 지금 이제 막판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거는 제가 보는 저도 이제 기술적 지표를 보는데 스토캐스틱을 저는 좀 보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선물 매매를 할 때 많이 보는 지표인데 뭘 보신다고요? 예, 그 예,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스토캐스틱? 예, 기술적 지표인데 그 스토캐스틱이 오늘 정도까지 빠지면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고 이제 아마 보시면 될 건데 오늘 같은 날은 제가 그걸 왜 띄워놓냐면 오늘처럼 후달리는 날에 이제 주식을 줄이고 싶어요. 네. 근데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딱 쳐다보면
여기서는 줄이면 안 되고 오히려 선물로 매수를 잡아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 뭘 나타내는 지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에 보면 네. MACD 같은 경우에는 MACD 또 뭐예요? 그거는 이제 추세를 보는 지표고 네, 네. 그다음에 변동성을 보는 지표가 있어요. 네, 네. 그 변동성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캐스틱인데 그 나중에 얘기가 나중에 좀 길어지니까 네. 어쨌든 그 스토캐스틱으로 보면 오늘이 제가 선물 매매를 할 때는 네. 오늘은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되고 매수를 잡고 넘어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저 같은 식으로 완전히 기술적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를 잡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2시 이후부터 저는 반등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은 그 네. 매매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해요. 네. 그 월요일이 딱 제 예상대로 그 기술적 지표대로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시장이 빠지는 장은 반등이 안 들어오고 다음 주 월화수가 이렇게 누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골이 오싹해져요. 아니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8개월 양봉을 보시면 월봉상에 딱 5개월 이평선에 딱 오늘 그 5개월 이평선을 깨니까 반등이 또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오늘은 보면 매수를 오히려 하는 자리예요. 오늘이? 네. 하는 자리인데 다음 주 월화수가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보고 저는 이게 시장의 에너지가 좀 약하네 하면 매수를 오늘 잡은 포지션을 이제 꺾는 거죠. 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파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죠? 전문님께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현장에서 어떤 종목이 매수가 들어오느냐가 오늘 시장에서 특히 강하게 빠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부터 빨개지는지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종목 섹터가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올라오는 시장에 빠졌다 올라오는 시장에서 네? 어떤 섹터가 기관 외국인이 메이저가 먼저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앞으로 매매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땀한땀 시간대별로 좀 찾아봤더니 한땀한땀 네, 가장 먼저 플러스가 난 섹터가 2차전지 소재 섹터예요. 제가 저기 수요일 날 와서도 첨보라는 종목. 네. 아, 첨보. 첨보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빠지는 장이 5.8% 올라서. 아, 50보 100보 첨보. 네. 그 하늘의 보물. 아, 하늘의 보물. 그때 내가 살려고 했는데 못 샀잖아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이라는 양극재 회사가 에코프로 BM 종가 기준으로 5.2%. 에코프로 HN도 있습니다. 두 분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또 기업이 있어요. 친환경 기업. 예. 예, 같은 에코프로 계열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대주젠저 재료라는 응급제 회사도 4.5%. 네. 그러면 처음에 아침에 했을 때 이게 최근에 이제 그 2차전지 업체들 특히 증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상증자가 되게 되는데 네. 그것을 밟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나중에 장기 성장성을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봤는데 네. 뭐 DBI텍이라든지 유니센 같은 반도체 일부 파운드리라든지 장비 섹터들 네. 플러스가 나는 상황이고 그 한 11시 이후에 좀 봤더니 전화 고객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님 뭐 사야 됩니까? 그래서 빨간 뭐 들어올랑 말랑 한 걸 얘기해. 그러니까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그때 딱 찾아보니까 엔터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SM 하이브. 그 유상증자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두 분께. 유상증자를 신청하라고 이제 왔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TS 들어가고 이게 하려고 했는데 뭐 설명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눌렀는데 그게 오류가 나갖고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 뭐 내일 하지 하다가 보니까 그 청약 기간 지났어요. 유상 청약 기간이.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오류가 좀 내서 안 됐는데 그랬더니 아 너무 안타까운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건 전 돈 날린 거예요? 아무래도 금융기관은. 네. 뭐 정확하게 그 정해진 날짜, 숫자, 예, 금융기관은 숫자를 지켜야 되거든요. 청약기간이 그날 뭐 이렇게 정해졌으면 뭐 6시까지 그거 지나고 나서 뭐 좀 해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아, 나 이건 진짜 너무한데. 아, 그 전에 막 뭐 팔 그 유상청약 권리? 그거를 이제 팔 수 네. 있는 기한이 또 있더라고요. 그때 네. 저는 안 팔고 기다렸거든요. 유상청약 받으려고. 네. 그래도 예수금 넣어놨어요. 근데 그 무슨 설명서 이게 안 눌러져갖고 못했는데. 그거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처럼 네. 예, 좋은 이제 그 PB를 두시면 전화를 해줘요. 아, 그래요? 네, 정프로님 오늘 6시까지 청약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청약 안 하셨는데요. 아니, 나 같은 네. 이 슈퍼개미를 참... 이 아니, 저는 직접 전화 다 드립니다. 아, 그렇죠. 전화 주셔야지. 네, 그게 전화를 안 하면은 네. 그 실권 나면은요. 그거 물어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실제로 물어낸 사례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한타증권 붙여진 지점으로 아, 옮기세요. 다 옮기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으로 다 옮깁니다, 저. 예, 전화로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받아주시고. 자, 하여튼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안 좋았다가 한 오후 2시부터 막 좋아진 게 그 2차전지 쪽 그리고 하이브, SM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일부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오후 2시 반 이후부터는 메타버스 네. 종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메타버스. 네. 알체라. 제페토의 영상 인식. 저 말씀드렸잖아요. 에이.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알체라. 예. 아. 예. 저는 이런 쪽이 주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박 차장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뭐죠? 왜냐면 오늘 되게 후달리는 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후달리는 장에 네네. 제가 작년에 5월달에 와서 테슬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었죠? 테슬라 얘기할 때? 예.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정프로님한테 예. 얘기할 때 아니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인데. 해변가에서 영하 15도인데 옷장 가고 막 이렇게 막 조깅하는 듯한 네. 그런 해병대 장교 같은 막 이런 장병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그게 테슬라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조정을 뭘 사야 되는지는 방금 박 차장님처럼 이런 후달리는 장에 막 플러스 내면서 아까 막 플러스 5% 내고 이런 주식들이 이제 향후 다시 반등이 들어갈 때도 주도주거든요. 근데 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러면 진행자가 너무 말 많다고 뭐라 하시는데. 근데 아, 박세희 전무님 그냥 진행자가 아니시잖아요. 네. 전문 분야가 또 있으시니까. 마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들도 장이 많이 빠지면 올라가면 최근에 기관들이 막 주식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현금을 갖고 있던 기관들이 또 빠지면 또 집행을 해요. 네. 집행을 하면 어느 기관한테 집행을 하냐면 최근 6개월 1년 수익이 좋은 기관한테 집행을 하게 돼요. 그 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운용사. 운용사 같은데. 예, 자문사 같은 기관한테. 잘하는 애들한테 주겠죠. 네. 예, 그러면 주면 최근 6개월 1년을 잘한 운용사한테 돈을 주면 네. 그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는 최근에 강한 주식을 들고 그렇지. 있잖아요. 네. 강한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수익률이 좋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래 빠지는 장에 기관의 자금이 집행이 되면 그 최근에 주도주를 들고 있었던 기관이 그 자금을 받아서 자기네 포트폴리오를 또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장은 빠지는데 갑자기 오후 뭐 한 10시, 1시 작년 같이 이렇게 폭락하는 장에는 이제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고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강한 슈퍼개미들이 지금 이제 자금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오늘 같은 날 아까 저처럼 뭐 스토캐스틱을 보던 무슨 지표를 보면서 오늘 사야 되는데 하면서 또 그런 주식을 사는 거죠. 아, 그런 이유로 더 달릴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후달리는 장에 어떤 주식이 플러스를 내는지. 네네. 예, 그게 중요합니다. 후달장에 플러스를 잘 봐라. 네. 네. 그리고 박 차장님. 또 어떤 내용들이 좀 오늘 있었습니까? 시장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지금 장이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종목을 찾을까도 좀 시장이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삼아 좀 레포트를 살펴보다가 네. 그 키움 증권의 성장 기업 분석 팀 그 스몰캡 팀인데 김상표 팀장님이 적어준 레포트를 좀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려볼게요. 네네네. 일단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의 갭을 맞추기 위한 코스닥 상승이 진행이 됐고 그때 진행이 될 때 제약바이오로 게임 섹터 같은 종목들이 밑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상승 견인을 했는데 네. 이게 저도 오늘 봤는데 2018년도 말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조 이상 기업이 29개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네. 66개라고 합니다. 와, 그래요? 예. 저도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게 네.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시총 1조 이상 되는 코스닥 기업들이 거의 한 36개 이상 증가한 거니까요. 어허. 그만큼 코스닥 시장도 소위 밸류 플레이가 가능하다. 배합금을 빼고는 이런 논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낙폭각대 기업들이 반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망 카테고리를 잘 정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7월에 유망 섹터로 생각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섹터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폴더블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부품 업종 폴더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업종 의료기기? 예를 들어서 덴트움이라든지 오스틴 임플란트 같은 치과 의료기기라든지 네. 혹은 제이시 메디칼이라든지 루트로닉 같은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업종을 세 정도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디테일한 내용은 굉장히 길어서 네, 업종 내에서 종목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 안쪽에도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업종들 한번 제가 공부 한번 해보고 또 한번 돈 버는 족족 한번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계좌는 차장님한테 다 옮깁니다. 네. 네, 뭐 책임지세요. 월요일날 기다리고 계세요. 네, 월요일날 무조건 옮깁니다. 아, 진짜로 저는 눌러지질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전화 드리면 되는데 제가. 아, 근데 제가 이제 보통 2시부터 이렇게 또 다른 저 라이브를 또 하는 게 있잖아요. 매부쇼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어갖고 아, 전 진짜 불리해. 아니, 그러니까 저희 담당 PB들은 그 고객님들의 성향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서 전화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 저녁 또 잘 정리해 주신 유한타증권 부천 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